자, 반갑습니다. 2022년 6월, 지금 현재 수요일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비틀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좀 힘들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기본 가정은, 자, 원형 단면은 봉이 비틀린 후에도 그 단면이 원형이다. 두 번째, 단면은 평면을 유지하면서 회전한다. 자, 쿨렁의 가정입니다. 즉, 단면 내에서 도심을 통과하는 직선은 비틀림을 받은 후에도 직선을 유지하고 동일한 각도로 회전한다. 자, 비틀림 각도가 작으면 임의의 두 단면 간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. 즉, 재축 방향의 응력도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단 응력도는 직경에 직각 방향으로 발생되며 그 크기는 봉의 단면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.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원형 단면은 봉이 비틀린 후에도 그 단면은 원형이다. 단면은 평면을 유지하면서 회전하고 단면 내에서 도심을 통과하는 직선은 비틀림을 받아도 직선을 유지하고 동일한 각도로 회전한다. 비틀림 각도가 작으면 임의의 두 단면 간의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. 재축 방향의 응력도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단 응력도는 직경의 전단 응력도의 직경의 직각 방향으로 발생한다. 그 크기는 봉의 단면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. 이겁니다. 자, 전단 변형률입니다. 자, 두 번째, 비틀림 응력에 유도해서 전단 변형률입니다. 자, A, B는 2분의 D의 지름이죠. 곱하기 세타는, 자, 단위로 했을 때 1 곱하기 R입니다. 따라서 R은 2분의 D 세타고요. 이거는 자 전단 변형률입니다. 변형률은 R의 각도 R의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해하시겠나요? 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봐야 됩니다. 여러분들. 따라서 전단 응력도는 전단 응력도 R은 전단 탄성 계수 곱하기 전단 변형률입니다. 이거는 전단 변형률이고요. 이거는 전단 탄성 계수입니다. 는 G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됩니다. 자, 비틀림 모멘트 보겠습니다. 자, 비틀림 모멘트 T는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T까지 R 자, 타우입니다. 타우 그 다음에 R dA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G 곱하기 R 세타
R, D에는 E, 파이 R, DR은 E, 파이 G, 세타 4분의 R의 4승은 0에서 2분의 파이. 따라서 이거는 32분의 파이 D의 4승의 G, 세타. 이게 뭐예요? 그렇죠? 그 2차 모멘트죠? 파이 IP, G, 세타. 따라서 비틀리 모멘트 T는 G, 세타, IP입니다. 회전각입니다. 회전각. 자, 단위 길이에 대한 회전각 세타는 G, IP, T. 전체 길이에 대한 회전 각은 파이는 세타 L은 G, IP, T 비틀 모멘트 곱하기 L은 G, IP, T, L 이런 식으로 됩니다. 하나씩 봅시다. 그 다음에 최대 전단 응력입니다. 자, 최대 전단 응력은 자, 타우는 GR 세타라고 했죠? IP 불의 TR이었습니다. 따라서 타우 맥스는 IP 분의 TRM은 IP 분의 T 2분의 D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최대 전단 응력 양 끝단에 있는 거 확인하시겠죠? 그 다음에 자 속이 꽉찬 원형 단면에서 최대 비틀림 응력입니다. 맥스는 IP분의 TR 맥스는 IP가 얼마입니까? 32분의 파이 D의 4승 T 곱하기 2분의 D는 파이 D의 3승의 16T. 자, 속이 원, 속빈 겁니다. I는 64분의 파이 라지 D의 스몰 D를 빼야죠. 는 IP는 EI죠. 32분의 파이의 D4 D의 4승. 따라서 타우 맥스는 IP분의 TR 맥스가 됩니다. 자, 속꽉찬 원형 단면에서 최대 비틀 응력, 속이 빈 원형 단면에서 최대 응력, 비틀림 응력입니다. 자, 이건 최대 비틀림 응력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시간에는 재료 역학에서 사장, 자, 비틀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e best or nothing. 감사합니다.